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투자자 산만리 금요일 특별 종목 상담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금요일장 양대지수 마이너스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약한 무거운 시장이었지만 오늘도 테마들 간의 바톤 터치는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맥신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업종들 상승부를 펴내면서 이번 주 내내 그런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테마의 움직임은 살아 있었습니다. 또 외부 변수로도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는 더 오랫도록 나를 답답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해서 두 분의 멘토님들과 해결해 보시고요. 남은 주말만큼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특별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천하장사쌤 그리고 스타쌤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짧은 거래일이었지만 유독 변수가 많았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천하장사쌤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미찾아 산만리 특별 종목 상담의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앞전에서 특별 종목 상담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 오후 5시 종목 상담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종목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을 종목 상담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히 좀 스피드 있게 좀 여러분들의 종목을 많이 조금 상담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쌤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참 시장이 7월 달과는 좀 다르게 이번 달 들어서서 상승을 했던 거래일이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님들 포트폴리오에 또 담고 계신 종목들이 시장이 밀리면서 이번 주에 좀 크게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 종목 상담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최대한 빠르게 또 최대한 많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물론 뭐 주식과 관련된 고민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이번 주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말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오늘 방송 시간에 시원하게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빠르게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올려주셨지만 좀 시간 관계상 항상 부족했는데요. 오늘 빠르게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장사쌤에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란에 숫자 7942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지점 올려주시면 저희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쌤에게 종목 상담을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숫자 8282 8282 누르고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을 동안 이번 주 시장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장사쌤, 네. 이번 주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조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8월 들어서 사실 8월 첫날 좀 상승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연달아 지금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월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좀 생겼죠.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부동산 위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차트가 어느 정도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최근에 조금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꼬리를 단 구간,
자, 이런 구간들이 좀 지지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많이 했다가 사실 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오늘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장 초반 우리가 약세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양봉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다음 주 이제 주 후반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23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가 어쨌든 반등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이런 하락의 흐름이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서야지만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미국 증시 나스닥을 끌고 왔던 주도주는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락을 보였다가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이 실적을 기반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뭐 미국 증시도 당연히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런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그 전후로 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중국의 대외 변수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잘 체크해 보시고요. 멘토님께서는 시장 좀 상승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쌤, 오늘 시장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이번 주만 보더라도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매우 컸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맥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가 또 등장을 하면서 초전도체에 몰렸던 단기 수급들이 또 그러한 테마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달 8월 들어온 다음부터 시장이 상승한 거래일이 딱 이 거래일밖에 없습니다. 8월 1일 날에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음봉 양봉의 이런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8월 1일을 제외하고 났을 때 시장이 상승한 건 8월 9일 수요일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거래일 정도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전부 다 부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런 이제 좀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어제 이 시장이 만들어졌었던 캔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시장이 다음 주에 반등을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어제 만들어줬었던 이 시가를 좀 돌파를 해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시장이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제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고 전일 이 저가와 좀 더 가까운 그런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어제 시장의 저가를 시장이 이탈하게 되면 더욱더 힘든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에 많이 좀 담아두셨을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주도주에다가 비중을 많이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동차가 됐든지 2차 전지가 됐든지 반도체가 됐든지 결국 시장이 올라오려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 종목들, 주요 종목들만 조금 들고 가시고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맥신이라든지 그런 이제 단기 테마는 단기 매매로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형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시총이 조금 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좀 비중을 늘리시고 그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지금 뭐 수급 쏠리는 종목들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단기 매매와 내가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을 종목들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시장 차트가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를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고비를 넘긴 거지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확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이렉트로 이렇게 고점 돌파보다는 저점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돼요. 만약 코스피가 2482포인트가 이탈되게 되면 조금 더 힘든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를 반드시 재정비하셔야 되고 내가 내 종목을 도저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별 종목 상담으로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종목 상담 신청하셔서 좀 그러한 부분들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께서는 어제 시장의 저가를 이탈하면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테마주 중소형주보다는 주도주로 비중을 더 실어보자고 전략 드렸습니다. 저 이제는 종목 상담 잠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님께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천하장사쌤께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시며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담 돋보기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놀림모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에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습니다. 숫자 7942, 숫자 7942 누르고 들어오셔서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쌤께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동일하게 노란톡 어플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입력을 하시면 노란색 배경의 채팅방이 뜨죠.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비밀번호 8282, 8282 누르고 들어오셔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며 다음 코너에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오늘 빠르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천하장사쌤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님의 셀바스 AI 가장 먼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 24,42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종가는 21,550원이었거든요. 쌤, 셀바스 AI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그전에도 한번 종목 상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그쵸.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그때 당시에 아마 했던 구간이 한 요 구간이었을 거예요. 요 구간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신호트에서는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종목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앞전에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호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주가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좀 보이다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자, 솔트룩스 차트도 봤을 때 오늘 네. 12%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AI 관련주의 흐름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눌림목 타이밍에 오는 구간이란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요. 눌림목 타점을 줄 때, 즉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두 타점을 갖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만일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격이 많이 높지 않지만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보유하시고 만일에 우리 눌림목 타점이 왔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로 이런 눌림목 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진님의 휴비스 보겠습니다. 매수가 12,600원, 비중 30%시고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고요. 오늘 맥신 관련주로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종가 6,480원으로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거든요. 휴비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저는 뭐 길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길게 들고 가셔도 되냐면 사실 뭐 오늘 뭐 이슈 나오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의 매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이제 어제의 캔들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돌려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때 매수를 하셨는데 종목이 이제 지금도 50% 정도 빠져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하염없이 하락하더라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 2주면은 물려 있는 가격대, 손실 중인 가격대를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300원에서 거의 2,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밀리다가도 이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차트가 이렇게 찌부러지면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의 특성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휴비스라는 종목도 물론 뭐 마이너스 50%지만 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 기준봉이 나왔어요. 기준봉이 나오면서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이 맥점 캔들이 어제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이 종목의 추가 매수 타점이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하셨으면 오늘 또 마이너스 폭을 줄이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인지 한번 주봉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박스권의 움직임이네요. 여기가 보시면 13,800원대부터 한 7,000원 정도 때까지 이게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를 해주던 종목인데 2020년대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메이저 수급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전에 고점 자리의 이 움직임을 보니까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13,000원 이 자리대에서 털고 나가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슈가 이번에 나왔고 추가적인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고점까지도 한번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월요일장에서 변동폭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장 개장하고 나면 일부 보유 종목을 보유 비중을 조금 이제 덜어내시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하고 월요일날에 갭 상승 나왔다가 쭉 밀려버리면 또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추가 매수 타점을 좀 기다려버리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천하장사 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라멜 프라푸치노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종목의 이름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매수가 17,945원, 비중이 10%인데요. 이전에 일부 손절했는데 계속 하락이네요. 지수가 오른다 해도 제 종목이 오를지가 걱정입니다. 지지부진하며 좀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네. 대원 미디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우선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이게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인지 저점에 있는 종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기 때문에 뭐 자리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신호동 추세선이 지금 빨간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아마 주가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웹툰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런 종목들을 팔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만일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신호동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저는 그때 눌림목 타점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쌤 방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 매수가 4,11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은 2,990원으로 좀 거래 끝이 됐고요. 꽤 오래 물려 계시는 것 같아요. 우수 AMS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 구간 잘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빠지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근데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올라갈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고 손절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안들 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우수 AMS는 보시면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이런 어떤 뭐 메이저 수급의 개입들도 좀 보이는데 고점에서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거래량 들어오지 않고 밀린다라는 거는 시장의 영향으로 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 지지라인 이탈하고 나서 밀리긴 했지만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 들어오면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고 저는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하자사쌤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격의 콩이님께서 올려주신 연우 화장품 관련주 보겠고요. 매수가 22,000원, 비중 30%입니다. 오늘 좀 손실이 크시거든요. 오래 물려 계시고. 연우는 어떻게 보실까요? 연우 22,000원. 네, 자, 매수가. 연우 종목 이름이 약간 좀 사람 이름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 관련주. 네. 자, 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유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연유 같은 경우는 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차트를 줄여서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고점 구간에 있지 않고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 신호노출에선이 색깔이 바뀌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 중에서 좀 괜찮은 게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신호노출에선이 약간 초록 색깔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그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 타점을 잡아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단가를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 타점을 준다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특별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빠르게 많은 분들을 봐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멘토님들께서 방송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쌤에게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는데요. 숫자 8282, 8282 누르고 들어오셔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스타쌤께서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천하장사쌤에게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돋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내 친구 눌림모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숫자 비밀번호 7942, 숫자 7942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많이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스타쌤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타쌤 방에 대박가자님입니다. 상보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2,050원, 비중이 40%로 큰데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상보 오늘 종가는 1,600원입니다. 스타쌤 도와주시죠. 네. 네. 상보라는 종목 비중을 40% 들고 계시네요. 도와줘요 주식 보디가드라고 또 이게 또 입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보시면 이 종목이 2007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구간은 이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스펙 상장인지 아니면 이때부터 좀 이슈가 있었는지는 지금 방송 시간상 말씀 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좀 보면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 거래량이 유입됐던 흐름을 보면은 6월 23일 날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올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보실 때 뭐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래량입니다.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고점 부분에서 이탈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 종목을 상승시켰었던 메이저 수급이 아직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가를 한번 이렇게 크게 부양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도 흔들면서 주가를 이제 좀 매집을 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조금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투자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이 종목을 좀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4,000원 이상대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좀 꾸준하게 들고 가 보시고요. 비중을 40% 이상 실으셨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물타기 하면서 비중 크게 늘리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종목을 추적하시면서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 보신다면 4,000원 이상까지 봐주셨습니다. 천하장사쌤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짱님께서 올려주신 LG전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129,900원, 비중 26%입니다. LG전자가 7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98,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큰 종목들, 대형주도 혹시 눌림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종목이 큰 종목이고 작은 종목이고를 떠나서 네. 어쨌든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 원리가 눌림을 주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대형주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은 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정말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차트를 줄여봤을 때는 바닥권은 맞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흐름이 있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시장 하락 여파로 인해서 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신호노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전자를 뭐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차트의 흐름상 신봉추세선이 꺾이고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은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조금 그냥 보유하시고 우선 기다리시는 전략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많이 떨어졌다고 해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갖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우선은 시장이 좀 돌아설 때 이 종목도 분명히 다시 반등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쌤 방으로 이동합니다. 레드 키위님께서 올려주신 포바이포 보겠습니다. 13,090원, 비중 20% 올려주셨고요. 포바이포가 오늘 종가는 9,910원입니다. 오늘 3% 넘게 약세 보였고요. 이 보디가드 라인으로 볼 때 포바이포는 어떨까요, 쌤? 보디가드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비중을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투자자분이 이제 매수를 하신 가격대를 제가 초록 색깔 선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 밑에 빨간 색깔 기준선이 제가 이제 종목의 손절 라인으로 보는 보디가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은 종목의 최저점을 연결해주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이탈되면 저항 구간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 종목 매수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1차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14% 손절해서 좀 마무리를 좀 지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라인이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종목이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때 이탈했었던 보디가드 라인 때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 때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한번 반등 시도를 해줬지만 들어온 거래량 대비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슈를 못 받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 고문한다 그러죠. 시장이 올라오면 이렇게 조금 반등했다가 시장이 또 흔들리면 쭉 이렇게 빠지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x4라는 종목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x4 비중 축소 전략 드렸습니다. 천하장사쌤에 올라온 종목도 보겠습니다. 기타 치는 튜브님의 DI 동일입니다. 매수가 25,000원, 비중 10%인데요. 전 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 최근 좀 고점 찍고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19,810원으로 거래 끝이 됐습니다. DI 동일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네. DI 동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최근에 좀 괜찮았는데 시장 여파 때문에 좀 차트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에 계신 스타쌤에게는 주식 보디가드 라인이 있다면 저에게는 신호등 추세선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딱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선이 신호등 추세선이거든요. 이걸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떤 지표냐?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를 좀 보기 위한 지표인데 만일 이렇게 빨간 색깔일 때는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까요? 바로 신호등 추세선이 녹색깔일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DI 동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색깔이 녹색깔입니다. 그렇죠? 녹색깔이 우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시장 여파로 인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시장이 돌아서면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을 뭐 팔기도 뭐하지만 지금은 그냥 보유를 네. 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쌤 방으로 가봅니다. 공부할게요님의 덕양산업입니다. 매수가 8,500원, 비중 10%인데요. 오늘 8% 정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6,270원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보디가드 라인으로 한번 봐주시죠. 네, 이거는 보디가드 라인으로 보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사실 보디가드 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종목의 최저점을 연결해주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이탈되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1,570원대까지 직전에 곧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디가드 라인보다는 이제 검은색과 이제 저항 구간대를 표시해주는 스타 라인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의 현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지지가 나와줬던 구간은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파동이 나왔었던 부분, 이 저항 구간 때 돌파되고 나서 이 종목이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줬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종목이 좀 밀리게 됐을 때 지지 라인으로 조금 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덕양산업이 좀 좋은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지금 보디가드 라인이 이전에 꺾였었던 자리, 여기가 저항 구간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죠. 6,75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가 이탈을 됐을 때 뭐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6,750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종목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특별 종목 상담으로 두 분의 멘토님들 함께하고 있지만 평일 월, 화, 수, 목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천하장사 쌤부터 평일 네. 수, 목요일 저희 놀림목은 내 친구로 함께하고 있죠. 그쵸?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3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검색기를 나눠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먼저 두 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붉은 기둥 검색기, 추세 돌파를 알 수 있는 붉은 기둥 검색기를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으라차차 검색기라는 검색기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 두 개의 검색기를 나눠드린 이유는 이제 눌림목 타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고 포착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포착된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검색기를 드렸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뭐 눌림목 내 친구 눌림목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면은 과거 방송을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을 좀 반드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만일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과거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나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꾸준히 방송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점이 하는 추세 바뀐 종목들 눌림목이 올 때 매수하는 눌림목 매매법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도 수 목요일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타쌤께서는 주식 보디가드로 저희와 월 화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타쌤도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주 월화 주식 보디가드라는 방송을 이제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5시에 진행을 또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이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초보일수록, 그리고 이제 내가 주식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없을수록 고점 종목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눈이 가는 게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또는 막 어떤 커뮤니티에서 뭐 특징주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막 장중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그러한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맛봤던 경험은 열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종목을 또 어떻게 좀 미리 매수를 해놨던 사람들이 이슈를 내보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손실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일수록 우리가 경험이 적을수록 정확한 타점, 나만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월화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시청하시면 나만의 매매 기준을 조금 잡으실 수 있게 제가 강의도 해드리고 종목 타점 강의도 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좀 이제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은 매주 월 화요일 주식 보디가드에서 최후의 지지선, 이탈선 알려주는 보디가드 라인과 스타차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화 주식 보디가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튜브님의 마음 AI이고요. 매수가 29,400원, 비중 15%입니다. 마음 AI도 전고점 부근에서 최근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 AI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마음 AI는 아까 뭐 제가 말씀 처음에 종목 상담했던 뭐 셀바스 AI나 네. 이게 같은 좀 섹터인 것 같은데, 자 우선 차트를 봤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우선은 약간 셀바스 AI랑은 조금 다른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앞전에 있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의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어느 정도 여기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 구간들을 이탈한다면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 맞춰서 만일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지만 이 앞전에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고님의 KPS고요. 매수가 14,000원, 비중 15%입니다. 오늘은 8,900원을 끝이 냈고 손실률이 큽니다. KPS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14,000원대 이제 매수를 네. 하셨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왜 미리 손절을 안 하셨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유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디가드 라인에 대해서 설명도 계속해서 드렸고 사실 제가 방송을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손절만 잘해도 주식에서 돈을 잃을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KP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지금 뭐 시청자님이 14,0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14,000원 밑에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11,300원 자리에서 손절했다라고 한다면 뭐 20% 정도에서 내가 뭐 물론 큰 손실 퍼센트지만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걸리는 시간과
이 마음고생을 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1년을 넘게 끌고 왔는데 이때 손절했어야 했던 자리랑 차트 자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종목으로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도 지금 추가 매수를 못 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시간 투자하시면서 성과가 없어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 계속해서 보디가드 라인 이탈되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 물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고 오시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성과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하장사 쌤 방에 무진님의 우정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가 3,371원, 비중 25%인데요. 골칫덩어리 종목이라고 바이오 종목의 대응 방법이 어렵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정바이오, 시청자분께서 바이오 종목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쌤 한번 그렇죠. 해결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우정바이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우정바이오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게 뭐 재무가 그렇게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원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신호 추세선 여전히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세가 전환됐다거나 뭐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3,5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5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전 어느 정도 한 3,000원대 이상으로 가면은 이 종목은 그때 되면은 조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3,000원대 이상에서 정리 전략 드렸습니다. 스타쌤 방으로 갑니다. 청소하는 튜브님의 동국산업입니다. 매수가 7,140원, 비중이 30%로 크고요. 자꾸 떨어지신다고 힘들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동국산업도 쌤 보디가드 라인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비중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동국산업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추격 매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놓은 초록색깔 선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가격대인데 이게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온 퍼센트지냐면 작년 한 8월 기준으로 거의 엄청 올라온 퍼센트지죠. 200% 정도, 거의 100%가 넘는 퍼센트지가 올라온 가격대에서 비중을 30% 투자하셨어요. 시가총액도 한 3천억 정도,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비중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는 좀 이제 충동적인 매매를 하셨던 거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매매를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을 보셨으면은 종목 상담 신청을 안 하셨겠죠. 이런 자리, 약간 이제 종목이 눌림목을 주면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매매 기준에선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 일단 보디가드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종목이었으면 보디가드 라인을 지지한 상태에서 기준봉이 나와야 되고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뭐 비중 30%를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래량도 없고 지금 지지 라인을 이탈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종목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최근 보디가드 라인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정리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중 30%라서 뭐 정리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종목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이 지지 라인이 이탈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 이렇게 손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손실을 키워나가면 아 이때 손절할 걸 하면서 후회를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동국산업 잘못된 매매를 하셨고 손절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디가드 라인 이탈됐기 때문에 정리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안장사 쌤 방에 올라온 윤기님의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 매수가 6,920원, 비중 15% 부탁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네. 좀 여러분들이
그 상담하시는 종목들을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다 신호등 추세선 아래에 좀 주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보실 때 지금 내 주가가 어디 있는지 그런 위치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차트를 볼 때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호등 추세선인데 자, 지금 신호등 추세선 이 주가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신호등 추세선이 멈춤의 신호가 있으면서 주가가 그 아래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고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신호등 추세선 위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그 위에서 횡보를 해야 돼요. 자, 그리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하락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 이 구간 지지했던 구간을 만일에 이탈을 더 세게 한다면은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 구간을 지지해서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본전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타쌤방에 초롱이님께서 올려주신 HYTC입니다. 매수가 9,510원, 비중 10%인데요. 오늘은 8,150원으로 거래 끝냈습니다. HYTC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9,510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저는 사실 버텨볼 만한 자리에서 시장의 낙폭 때문에 지금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도 지금 47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단봉이지만 20%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밑에 이제 보디가드 라인도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 최근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종목도 좀 같이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을 해서 원래 차트 위치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점이 이탈되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우리가 이제 현금 확보가 조금 되면서 손실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응을 하지 않고 가져가게 됐을 때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디가드 라인도 이탈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 이탈이 돼서 저는 비중은 조금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직전에 보디가드 라인 꺾이는 자리였던 이 9,000원 정도 때, 그죠? 9,000원 초반대를 복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 근데 저는 단기간으로 비중 줄이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안 줄이시면 손실 커질 수 있으니까 우선 하셔야 되는 거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가져가셔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덜어가면서 더 부유해보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하장사 쌤 방에 EV 첨단 소재 올려주신 서영님 보겠습니다. 매수가 5,804원, 비중 20%고요. 물타기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840원이면은 자, 차트 빠르게 볼게요. 자, 이 종목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어쨌든 신호등 추세선이 색깔이 바뀌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신호등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본전 근처까지 오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일에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신호등 추세선도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전 구간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시던가 단은 아니더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만일에 이게 이 신호등 추세선이 저항 구간으로 만일에 바뀐다면은 주가가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천하장사 쌤과 또 스타 쌤 두 분이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저희 금요일 특별 종목 상담 시간 외에도 두 분 평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먼저 스타 쌤께서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주식 보디가드로 보디가드 라인과 함께 스타 차트 보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천하장사 쌤께서는 이 눌림목 매수 타점인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면서 저희 수요일, 목요일 방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미찾아 3만리 많은 시청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종목상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